그 포장 상자 박스비도 안 나온다.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좀 코로나19 장기화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소비 심리가 떨어진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날씨 탓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더운데 요리하기 귀찮잖아요. 그 삼시세끼 또다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달 음식 시켜서 먹어버리고 간단히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농가는 어렵지만 배달업은 또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더운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는 것보다 배달시켜서 먹는 게 훨씬 더싼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농산물 직접 구매해가지고 다듬고 요리하고 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사람들 너무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거리두기 그 단계가 좀 점점 길어지면서 식당들도 일찍 문을 닫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식점에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서 음식점에서 만드는 농산물도 소비가 안될 거고 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뭐 대표적으로 화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축제를 했고 이맘때면 거기서 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또 화천 토마토랑 좀 사가지고 가야지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홍천 같은 경우도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열렸었잖아요. 또 거기에서 축제에서도 소비가 되고 오시는 분들이 또뭐 가족과 친척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이런 소비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계속 있었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코로나 사태로 중단이 돼버리고 나니까 농가도 갑작스러운 판로가 막힌 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찾지 못했었던 거고 그런 소비들도 다 중단되면서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줄어든 소비를 좀 이렇게 뭐 팔아주기 운동 외에도 좀할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제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무슨 새벽 배송 하는 데는 배송이 잘 오고 되게 편하게 오는데, 이렇게 밀키트처럼 그냥 다 넣고 불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걸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김치 같은 것도 뭐 재료 사고 다듬고 절이고 씻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밀키트 같은 걸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재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버무리기만 해서 딱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짜면은 배추도 팔고 또 당근 뭐 무슨 뭐 양파 뭐다팔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김치 밀키트? 이런 거 한번 저희 생각해도 예전에 좋을 것 화천 같아요. 산천어 축제 취소되면서 산천어 밀키트 나왔었던 것처럼 그것도 많이 완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 담그실 줄 아세요? 사먹는 게 맞나요? 김치 담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딱 이제 다 포장해서 편하게 해먹으면 재미로라도 한 번씩도 사먹고 또 맛있고 또 안전하고 그러면 많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막 언론이나 방송을 좀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백종원이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못난이 감자 막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다 완판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송을 잘 타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자주 나오면 그걸 보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본적인 수급 조절도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일반 사람들이 뭐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한시적인 대안책일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고랭지 같은 경우엔 특히나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한 해에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그 농사를 시작을 하셔갖고 이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가격이 푹 떨어지면 또그 다음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의 가격이 또 폭등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집단화된 그좀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있죠. 산지 제작 생산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게 되거나 아니면 뭐 작물 개량을 좀 해서 생산 출하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게 뭐 고랭지도 배추나 이런 것도 요때 요만큼 나오고 요때 요만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게 조절이 잘안 되면은 확실히 예전에 저도
고랭지밭 갔을 때 물을 갈아엎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많이 봤었고, 저희는 지금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게 농산물 꾸러미라고. 아, 네. 이게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배송해 저희는 네,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저희 자부담은 조금 적고 이렇게 지자체나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부담은 적은데 이제 싱싱한 농산물들을 받아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네. 그런 좀 서비스를 차라리 좀 저희 이게 애들 키우는 가정뿐만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넓혀도 충분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먹고 싶은 욕구는 다 있단 말이에요. 좀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러면 이런 방식을 좀 이용해가지고 사먹을 수 있게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제철 농산물을 내가 선택하지 네. 않아도 좀 그때그때 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네.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런 다양한 뭐 착한 소비, 팔아주기 운동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모두가 어렵다고 해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좀 지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농민들에 대한 지원 안 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 지금 뭐 농민들에 대해서 그 도에서도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주시고 바우처 같은 거는 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물론 뭐 다 어렵고 수산공인도 어렵겠지만 농민분들도 많이 어려우신데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특히 언론에서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인건비가 원체 많이 올랐고 외국인 네. 근로자들 입국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농 도우미 지원 제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고 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들도 아니면 이런 예산 지원도 좀 있는 것도 있었고요. 뭐 물류비라든가 이런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일부는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아직 이제 뭐 아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한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인 지원 조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네. 1년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아, 네.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딱 이제 기후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부분보다 보험 같은 제도들이 꽤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보상받는 거 외에는 어떻게 국가나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그걸 보전해 주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이제 농민분들이 제값을 받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에는 아까 뭐 소비 심리 하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유통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전에 기사 썼을 때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유통망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건의는 했겠죠. 근데 결국엔 달라진 게 없다는 거는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고 솔직히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이거를 만 원에 사든 천 원에 사든 만 원에 사든 네.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매시장에서 제 가격에 거래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유통이라는 것들이 아무 뭐 나는 한 상자에 8,000원 주고 팔았는데 네. 그게 또 몇 다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수수료가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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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는 게 비싸지니까 그런 거라도 좀 개선이 되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 농민분들이 바로 이제 시장 도매인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까 좀 가격도 좀 제값도 받고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또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좀 구조적인 문제도 뜯어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저희는 마트에 가서 뭔가 채소 사려고 하면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농산물 가격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격이 뭐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자란 농산물들을 이게 밭에 좀 갈아엎는 일이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